위원장이 발표 순간에 네, 더 영상이 나왔고요. 준비됐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변질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68조에 의해서 기호 2번 홍익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축하드립니다. 그 당선 인사에 앞서서 원래는 후보자 모든 분들께 꽃다발 증정을 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당의 전반적인 분위상 또 당대표께서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모든 면을 감안해서 꽃대발 증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이어서 신임 원내대표이신 홍익표 당선인께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변재일 위원장님하고 선거관리위원 여러분 그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정견 발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울 때 힘든 자리를 맡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에게 성원을 하고 지지해 주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의 원팀입니다. 제가 꼭 그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누구보다 희생하는 자리에는 제가 제일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가 값진 결과가 내년 총선에서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정 과정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의 바탕에서 결정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관리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제일 먼저 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당대표께서 굉장히 어려운 단식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현 지금 같은 시간대에 이런 원내대표 선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당대표님의 그 무사하게 기각을 기원하면서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도 한 분 한 분과 같이 상의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김민석 의원님과 남인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함께했던 것처럼 경쟁의 결과는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손잡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원해 주신 우리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사례를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사례를 선포합니다. 네, 이것으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한 의원총회가